뭐라고? 이 인터넷에서 난리 난 1,000원짜리 중식 볶음밥이 있어서 갖고 왔지. 뭐야, 꼴랑 볶음밥만 1,000원이면 더 싼 거 있잖아. 응? 아이, 그런 거 망가져야지. 이건 짜장도 주는겨. 짜장도 줘? 뭔데? 이 티스탠더로 중국집 볶음밥 어디서 샀어? 이 네이버 장보기. 얼마야? 이 이거 그냥 사면 5인분에 1,480원인디. 아, 됐고 이제 안 통하니까 그냥 말해. 정님 빨로 첫 구매 5,000원 할인받았고 5,480원이요. 뭐야, 그럼 1인분에 2,096원이네. 이 첫 구매면 1,096원이니까 1인분에 됐고 조건부로 우기지 마. 특징이 뭐야? 그렇게 깐깐하네. 야채랑 조사버린 계란도 넣고 짜장도 같이 준비야. 어떻게 먹어? 전자레인지 용기에 볶음밥 넣고 짜장버섯 700W 기준 60분 이랬는데 우리 집은 1200W니까 대충 4분 돌리고 프라이팬 할 거면 소스 중탕으로다가 4분 데피고 팬에 기름 두르고 3분 동안 볶아서 소스랑 섞어서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맛은 어때? 이거 계란이랑 야채도 많이 들었고 보슬보슬하니 간간해서 맛있다. 짜장 소스 달거나 짜지 않아? 아, 짜장 소스는 네 달고 짜지. 밥하고 짜장 양은 어때? 많이 먹는 사람이면 2개 먹어야 되는데 보통 1개면 되겠다. 어떻게 먹는 게 더 나아? 이건 조금 귀찮아도 팬에 볶아 먹어야겠네. 풍미가 다르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이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 다 먹고 또 사야지.